사연이고 안녕하세요. 굉장히 가벼운 사연이 많이 왔습니다. 먼지 같은 사연, 깃박 같은 사연이 많이 예. 왔는데. 예. 오늘은 어떤 사연이에요? 손톱 끝에 굳은 살 베기잖아요? 예. 버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사연이에요. 절대 1등 할 수 없는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에겐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친은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줘요. 근데 딱 이거 하나만 예외예요.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놀러 온 김에 같이 셀카 찍자. 이리 와봐. 뭔 셀카 찍어! 뭔 셀카 찍어! 찍으려면 너랑 찍어! 제가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정색을 하면서 거부를 해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아! 말도 안 돼! 아! 셀카! 아, 셀카! 이게 고민이야? 진짜 이게 고민이에요? 나랑 셀카를 할 직업인데? 혹시 남친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사진 찍는 거 완전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남친 휴대폰엔 지 혼자 찍은 셀카가 넘쳐나요. 친구들 만나면 지가 먼저 나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심지어 한 번은 통영에 있는 횟집에 갔었는데요. 야, 여기 쉬다 하지 마. 진짜 화끈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저 아줌마랑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나 저 아줌마랑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어? 처음 보는 식당 아줌마랑 완전 절친 모드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아줌마만 그냥 그럼 찍지 말고 나도 그냥 그럼 찍어줘.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주참이 많이 나와. 빨리 밥 먹고 나가 빨리. 주참이 많이. 아니 세상 사람 모두 다 찍으면서 왜 저랑만? 그러니까 왜? 왜 친구 저랑만 안 찍냐고요? 야, 너 왜 나랑만 셀카 안 찍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이유나 알자. 어? 이게 오늘 고민이야. 좋아하지만 찍기가 꺼려진다.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말없이 갑자기 말없이 찍는 거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 입 한껏 벌리고 맞아요, 맛있게 맞아요.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톡!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밥 먹는데 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화를 냈죠. 연예인이 그거 먹고 가네. 네. 그 밥 먹고 있는데 그 찍으면 어떡해요? 그럼 언제 안 먹었니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먹잖아. 찍기 싫은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싫다. 어떤 광고를 찍었을 때 비스트의 요섭 오빠가 굉장히 소도로 유명하잖아요. 완전 짜증나. 근데 꺼려지죠. 하필 오빠랑 이제 커플로 찍어야 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본인보다 작으니까. 그건 모르겠... 근데 결혼하면 괜찮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보다 작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진짜 작아. 근데... 우리랑은 겁나 찍고 싶겠네. 이거 완전 좋아해, 사람들이. 아, 어찌됐든, 이분 입장에선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기는 좀 가볍고 솜털 같지만.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남자친구가 본인하고만은 정말 안 찍는 거예요, 사진은? 이렇게 막 찍자고, 자기야, 우리 사진 찍자 이러면은. 아, 이따가 귀찮아, 이따가. 안 찍으려 그래요. 그래도 제가 생떼 써서 아, 같이 찍자 이러면은 카메라 안 보고 저만 혼자 들이대고 썩도 듣고 얼굴 찡그리고 오만상 그런 사진밖에 없어요. 아, 그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대요. 어, 있어요? 한번 봐보겠답니다. 보여주시죠. 왜? 딴데 보고 있고. 정말 찍기 싫었나 보다 얼굴이. 아니 딴데 보고 있고. 아니 컨셉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카메라 들이대면 저렇게 찍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까지 네. 찍기 싫었는데 뭐하러 찍으시려고 하세요? 어디 가든지 놀러 가든지 그러면은 네. 찍어서 간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본인은? 네, 뭐, 그리고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왜요? 되게 잘 찍어요. 좋아해요. 귀여운 표정, 못생긴 표정, 섹시한 표정. 되게 다양한 표정으로 지가 표정 주도해서. 주도까지? 주도? 지가 막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또 있대요.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보여주시죠. 어머? 어머? 표정부터가 틀려요. 이거 친구 어머니. 아. 네. 친구 엄마? 네, 친구 엄마한테. 친구 엄마한테 백허그를 하고 찍어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더 횟집 가는 거 횟집 아줌마? 아까 그 아줌마? 네. 아니 이런데 여자친구랑 찍을 때는 인상 푹푹 쓰고 일단 남자친구랑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자친구랑은 사진을 안 찍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네. 네. 인정합니다. 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요. 일단 야근이랑 출장이 많고 뭔가 마음이 지쳤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데 가짜고짜 오자마자 사진 찍자. 그리고
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이드미러까지 가릴 정도로 사진을 막 강요를 해요. 대형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오. 그리고 여자친구가 찍으면 SNS에 최고의 자기의 잘 나온 사진만 올리려고 하는데 항상 사진을 보면 저는 진짜 개똥처럼 나와요. 아니 그럼 본인이 많이 찍어서 그런 거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찍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막 TV 막 방청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SNL 코리아 갔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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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시는 유세윤 씨 붙잡고 세윤 형님 팬이라고 사진 한번 찍자고. 저는 이제 옆에서 아 같이 찍겠거니 하고 옆에 서 있는데 치즈끼리 이렇게 셀카 찍더라고요. 전 옆에서 멀뚱히 있는 거예요. 유세윤까지 떨어지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갔었거든요. 방청. 태균이 오빠 퇴근하시는 거 또 붙잡아가지고. 네. 붙잡아. 막 매니저분께서 막 찍어주겠다고 하신데 기어이 둘이서 찍겠다고. 맞아, 셀카 찍겠다고. 예. 둘이서만. 네, 같이 찍지 왜 빼고 찍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연예인을 본 게 신기하잖아요. 예. 같은 사람인데 저도 제 자신의 극도에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막 여자친구를 믿잖아요 그때는. 일단 나부터 찍고 보자. 제가 우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 증거 사진이 있답니다. 연예인과의 퇴근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윤 씨, 유세윤 씨. 귀엽다 태균이. 아 귀여워. 저 사진 바로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저 옆에서 찍었는데 둘이서만 찍었네. 옆에 뭐 친구분들이 나오셨다는데 잠깐 네. 좀 물어볼게요. 예, 옆에 친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저랑 찍을 때는 엽기 표정도 많이 짓고 다양한 표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표정 진짜 다양해. 근데 정작 여자친구인 린이랑 찍을 때는 왜 찍어? 아 귀찮아. 아 그만 좀 찍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고 옆에 예. 남자분이세요? 옆에 남자죠. 친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자면은 제가 볼 때 5주 우승이에요. 서불리 여자는 어우. 아니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저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 남자친구입니다. 아~ 넷이서 만나요. 그 사이... 태우랑 린이랑 저랑 현아랑 만나면은 태우랑 현아랑 스킨십도 많이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얼마나 뭐 이러고. 네, 많이 찍어요. 이러고. 부럽구나. 네. 린이가 그걸 보면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자제 좀 하라. 그 옆에 친구. 다 같이 볼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는 걸 보고 리니가 그런데도 태우를 계속 만나고 참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리니가 좀 돌부처구나. 다른 여자들이랑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도 저렇게 오래 만나는 거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사진을 찍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해봤다. 아 잘했다 궁금하다. 한 사연에 이렇게 사진을 여러 번 보는 건 처음. 네. 자 보여주세요. 다른 여자분 누구예요? 연인 아니에요? 지금 저 지금 네. 또 지금 옆에 계신 분이네. 표정이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진짜. 어우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정하게. 어휴 아니 남자친구분 여기 지금 제가 봐도 다른 분들하고 너무 막 신나갖고 막 난리가 나서 얼굴 표정부터 왜 그런 거예요? 오래전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 더 마음이 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엽기 표정도 하고 여자친구는 일단 워낙 포옹하고 뽀뽀하는 사진을 좋아하고 저는 일단은 편하고 좀 엽기적인 표정을 짓고 근데 지금 남자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약간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제 여자친구인데 꼭 항상 어딜 가도 옆에 같이 앉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일로 와 나와 이러고 자기가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친구 오래된 친구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여자친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둘이 이어준 사람이거든요. 아 이렇게 소개를 네, 시켜줬어요. 네. 태우는 고등학교 친구고 리니는 중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제 친구다 보니까 리니는 저한테 이렇게 질투를 안 느껴요. 태우랑 이렇게 하든 이렇게 사진을 찍든. 아니 진짜로 친구라서. 아니 근데 왜 둘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찍으면 되잖아. 안 찍으면 그 분위기가 안 돼요. 일단 그 자리가 생기면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여자친구랑은 안 이어져요? 여자친구랑은 언제든지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해? 아예 안 찍는다며 아예. 아니 근데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친구랑 둘은 어떤 사이예요? 네, 둘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원래 친구가 아니라 네. 원래 친구가 아니라 여자분들 때문에 알게 된 네. 네. 셀카가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좋아 좋아 잠깐만. 아, 이거 처음에 저한테 먼지 같은 사연인 것 같은데 네. 이거 타고 들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게 맞아. 셀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자분도 고민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죠? 되게 열받지 않아요? 열받죠. 열받죠.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그동안 진짜 고민됐던 거 얘기해봐요. 그리고 예. 저 둘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자끼리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찍어도 좀 자제를 해가면서 볼에다가 뭐 뽀뽀할 라고 말고 뽀뽀가 돼요? 뽀뽀하려고 이제 가까이 대는 거. 뭐, 이거 굉장히 네. 큰 문제라니까. 아니 그럼 정식으로 그 친구한테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얘기했는데 오래된 친구라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둘 다 서로 그러면 얘기해. 그 내가 신경이 거슬린다고 하지 말라고. 오 다행이다. 나 여기서 채널 많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해보자. 아, 좋아. 아니 셀카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 오래된 친구고. 아 오래된 친구라고 그렇게 남자친구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예, 예 말씀하세요 뭐 둘이 서로 스타일이 아니에요 틀려요 현아가 이 여자애가 태우 되게 싫어해 남자친구로 남자로 언제부터 그렇게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 없어 눈치 없어 옆에 남자친구가 본인을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줄 알았죠 조만간 친하니까?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노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랑 노는 것보다 재미나고 신나요? 여자친구랑 노는 것도 당연히 재밌죠. 근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또 저는 추억을 더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친한 남자친구랑 본인이 한 것처럼 막 뽀뽀하는 척하고 막 이러고 사진 찍으면 어떻겠어요? 본인을 안 찍어 기분이 어떠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허. 뭐? 에이 막상 아니 그리고 입술 말고 볼에다 뽀뽀하는 거는 정말 제가 친한 친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볼에 뽀뽀하는 것까지? 그러면 그게 SNS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그 밑에 댓글들이 아 진짜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 뭐 새로운 남자친구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프리하시고 좋아 좋아 시청률 고민이 되죠. 와 계속 뭐 조금 더 해주세요. 좀 더 사립적으로. 나하고는 잘 찍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행복하게 막 사랑스럽게 재밌게 찍는 거 보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 예, 네, 그쵸. 속상하고 왜 나랑은 저런 사진을 연출을 못할까. 얘는 내가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은가? 나를 숨기고 싶은가? 그래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나? 그 남친 봐봐요. 날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예. 아, 뭘로 증명해요? 약간, 얼마큼 사랑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예. 예, 저 여자친구로서 내가, 응. 이런 것까지 다 던. 방법이 있겠죠. 아니, 아니. 마지막으로,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 하세요. 나, 사귀면서 나도 예쁜 사진 찍어서 SNS에 자랑하고 싶고, 누가 봐도 진짜 예쁜 커플로 보이고 싶거든. 우리 앞으로 이제 사귀면서 예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서 기록해두고 남겨두자. 그랬으면 좋겠어. 별 고민이다. 자, 은지 씨부터. 모든 사람이랑 친한데 나랑은 친함을 자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당연히 고민입니다. 아, 여자들은 이게 여자분은 좋은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도 복수하세요. 그냥 본인이 다른 곳에 가셔서 재밌게 찍고 그래서 여기 친구랑 찍으려고요, 앞으로. 앞으로? 네, 아, 저분이요? 좋아한다, 또? 얼굴이 활짝 피네, 이 친구분. 좋아요? 같이 찍자, 아니야. 이거 이상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다가 그러지 마요. 그러다 엉망진창 된다. 셀카가 나온 사랑과 존재가 열어.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 찍어줘. 제가 직접 사진 찍어 드릴 수 있어요. 어? 두 분이 같이 나왔어. 두 분의 사진을 우연 씨가 찍어 준다고. 그럼 잠깐만 한번 찍어 주실래요? 네. 제가 셀카 진짜 잘 찍거든요. 아, 저기요. 다리 좀 바꾸면 안 될까? 표정 짓는 거 봐. 남자친구! 여자친구! 표정 짓는 거 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잠깐만. 장난기가. 잠깐만. 언니가 즐기고 있어. 장난기가. 아,
여자친구를 좀 에스포트 해주세요. 이게 나와서 나와서 혼자 즐기 혼자 넷이 다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가벼운 사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자분은 좀 고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자 입장에서 고민이에요.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자분들 많이 공감하죠. 5 4 3 2 1 여자친구에게 한 말씀 하세요. 마음에 담긴 이야기. 아까 사진 찍는 거는 앞으로 노력할게 진짜. 그리고 그동안 좀 서운했던 점이 있었다면 좀 용서해줘. 잘할게. 사랑한다. 자, 여기 옆에 친구분. 네. 우리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마음에 있는 말. 한마디 그동안 섭섭했던 거. 태우 형. 너 이제 내 여자친구랑 뽀뽀할 거야. 뽀뽀가 아니었어? 스킨십 하면서 이제 사진 찍지 마. 알았어. 잘하자, 우리. 그래요. 자, 아유, 귀여워. 몇 표를 하는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아유.